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정심을 발휘해가지고 합가를 시전하다가 오히려 시커먼 속내만 뽀록 나버린 그런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너무 외로워. 우울증에 걸렸다면서 같이 살자는 시어머니한테 외롭지 마시라고 당신 아들 보내드렸더니 글쎄 일주일도 안돼 쌍욕하면서 쫓아버렸대요. 끌끌끌. 원제 시어머니가 같이 살자 해서 남편 보내줬더니 일주일도 안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 말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요. 며느리인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거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합니다. 그동안 제 나름 정말 신경 많이 썼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세상에 못된 시어머니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 시어머니는 안 그러겠지. 이런 생각들 많이 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결혼하자마자 바로 알게 됐고 결국 좀 멀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저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8년 전에. 그래서 혼자 남은 당신 안타깝잖아. 미운 건 미운 거고 불쌍한 건 불쌍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마음을 비우고 좀 챙겨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고마운 건지 당신도 저한테 그런 뭐랄까 모진 마음? 그런 게좀 풀리는 것 같길래 그 이후로는 뭐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잘 챙겨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갑자기 내가 사는 게 너무 외롭다. 우울증에 걸렸다. 이제는 도저히 혼자 못 살겠다. 이제 우리 같이 살면 안 되냐. 이러면서 애원을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인 저희 남편한테 물어온 건데요. 그 전화를 받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자기야, 아까 엄마가 많이 울던데, 아무래도 나랑 같이 살고 싶으신가 봐. 아씨, 근데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네. 사실 그래요. 지난 몇 년, 이제 뭐 나쁜 분은 아니라지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사는 건 절대 안 된다. 아니, 나는 내 부모하고도 같이 못 사는 사람이야. 알잖아. 차라리 그러면 당신이 어머님한테 가. 우린 주말에 보면 되잖아. 안 그래? 이랬더니 남편이 정말 고맙다면서, 뭐? 정말 그렇게 해도 돼? 야, 그러면 나 우리 엄마 우울증 괜찮아질 때까지만 거기 살다가 올게. 이러더니 바로 그 길로 어머님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하면서 갔죠. 참고로 남편이 고맙다고 말을 한건 바로 아이들 때문인데요. 얘들이 연년생이고 아직은 좀 어려서 어른들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저 혼자 해야 되니까 그게 고맙다고 하고 간 거였어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가라고 한 거였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제 부모도 못 모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응? 아니 이게 뭐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벌써 왔어? 어머님 이제 괜찮아? 이랬더니 어머님이 그냥 됐으니까 너 집에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뭐? 그럼 당신 쫓겨난 거야? 아니, 이유가 뭐야? 혹시 뭐 실수했어? 이랬더니,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가지고 손주들 좀 봐주고 싶었던 거지. 너랑 둘이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얼른 집으로 꺼지라! 이래가지고 그냥 왔다며 시무룩해 하는데. 이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바로 알겠더라고요. 애들 봐주는 건 핑계고, 그냥 저 며느리한테 봉양받고 편하게 사는 걸 바란 거였구나. 당신은 지금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거요. 불쌍한 마음 싹 사라지고 옛날처럼 오만장이 뚝 떨어져요. 같이 살자 할 때마다 그냥 앞으로도 계속 남편을 파견 보내야겠습니다. 외롭지 마시라고. 뒤에다 있어요. 댓글 1번.
아니요. 다음에 또 그러면요. 남편만 혼자 보내지 말고 애들도 같이 딸려 보내세요. 애들 돌보고 싶다잖아요. 당신의 그 소원 들어드려야 진정한 효부죠. 남편이랑 애들이랑 같이 보내요. 대댓글. 이거 시전하면 그 뒤론 바로 연락 두절될 것 같아요. 끌끌끌끌끌. 2번. 그러니까 식모를 원했는데 본인이 식모가 돼버린 거였구만. 끌끌. 3번. 며느리 없이 아들만 덜렁 오니까 그 아들님이 밥도 차려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냥 입만 하나 더 늘었지 뭐. 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나 보네. 응. 대댓으니. 거기서 저희 남편님을 어떻게 하고 지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들이랑 살면 그래도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닌가 봐요. 2번. 그래, 그렇지. 바로 이거지.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처먹는 입만 늘은 거야. 3번. 아들이 제 몫을 잘하고 봉양까지 해줘도 싫은 겁니다. 며느리가 해야지. 내 귀한 아들내미 손에 물 묻히고 청소하고 집안 청소해 나까지 돌보면 어디 쓰겠나?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종되는 꼬라지 죽어도 못 보는 거야. 왜? 며느리를 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4번. 쓰니 남편 눈치 오지게 없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다행이에요. 여우였으면 지 혼자 안 가고 어떻게든 기어이 엄마를 불러들이려고 난리를 쳤을 텐데. 끌끌. 5번. 지가 저렇게 하면 며느리가 안쓰러워하면서 당장 집으로 오세요 이럴 줄 알았나 보네. 옛날에 한번 봐준 전적이 있으니까 될 거라 본 거죠. 아유, 노인네들. 되지도 않는 짱구 굴리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혀. 나는 절대 젖다위로 늙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6번. 그래, 아들이 왔으니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너무 바빠가지고 외로울 틈도 우울증에 걸릴 틈도 없었겠지. 치료 잘 됐네. 7번. 미친, 노예 정년 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절이 왔어. 끌끌끌끌. 디디끌. 우울증 핑계로 울면서 합가 시도한 건데 결국 그 능구렁이 같은 속내만 다 들키고 실패해버렸네요. 깔깔깔깔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시어머니들 말이야. 며느리 괴롭혀봤자 결국 지 아들만 더 괴로운 걸왜 모르는 걸까요? 옛날에 본인들이 며느리로 살 때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맨날 네네네 이래가지고 당연히 자기의 며느리들도 그럴 거라는 착각 오지게 합니다. 본인이 진짜 뭐라도 된줄 알고 미친 듯이 날뛰는데 어른이 이렇게 가짜나 보이는 거 이거 기분 탓인가? 아니, 생각을 해야지. 지들이 며느리 그렇게 괴롭히면, 그럼 지들 아들은 멀쩡하고 괜찮을 거라 보는 건가, 정말? 100배로 더 괴롭힌다는 거 몰라요? 그렇다고 며느리들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먼저 자기들 며느리를 같은 인간으로 존중만 해주면, 며느리들 알아서 잘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인간 취급도 안 해주니까 자기들 역시 똑같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건데 그걸 몰라요. 애초에 인간 취급만 제대로 해줬어봐. 그럼 아들 얼굴도 저 자주봐. 손주도 자주봐. 어디 그뿐인가? 며느리한테 안부 전화도 종종 받고 밥도 만나가지고 같이 먹고 기타 등등 때 되면 당연히 얼굴 보고 사는 거지. 거기다 이거는 뭐 진짜 가끔이겠지만 다 같이 여행도 가는 거고. 아니야,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만 있고 괴롭히지만 않아도 며느리들 알아서 잘 합니다. 그런데 그 꼬라지를 못 참아가지고 대접받고 싶어 개 난리 발광을 치다가 아들내미 얼굴도 못 보고. 웃긴 게그 아들들도 원래 본가에 자주 가지를 않아.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총각대 자주 갑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보고 싶은 손주 얼굴도 못 보는 거고. 이거 지금 내가 며느리라서 시자들 비난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보고 있으면 진짜 그래. 바본가 싶고 너무 답답해서 이러는 거야. 분명 대접을 받고는 싶은데 하는 말고 행동들을 보면 전부 다 반대야.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미친 짓들만 골라서 한다니까. 사실 제가요, 옛날에 좀 바보다 싶을 정도로 엄청 잘했어요. 착한 며느리 병이라 그러죠. 안부 전화는 물론이고 평소에 자주 가고 혼자도 가고 어떨 때는 편지도 써드렸어요. 거기다 어디 그뿐인가 여행도 같이 갔어. 비용 당연히 우리가 내죠.
심지어 시모 얼굴에 팩도 해줬다니까. 얼씨구 이연병. 나 미쳤나 봐. 그런데 뭐? 아들은 뜨신 밥 주고 너랑 나랑은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을 먹어 치우자. 이런 시댁 내가 그걸 왜 먹어? 어? 밥? 아니 그게 뭐라고. 좀 넉넉하게 하면 안 돼? 어? 꼭 일부러 사람 오는 거 뻔히 알면서 부족하게 해가지고 며느리만 찬밥을 줘요. 다행인 건 우리 남편이 이거 다 커버해줬어. 거기다 이게 몇 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걸본 남편이 처음엔 실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닌 거지. 이건 고의가 맞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제가 보는 앞에서 자기 엄마랑 정말 미친 듯이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자기 엄마 얼굴 안 봐요. 처음엔 실수겠지. 당신이 오해를 한 거겠지.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먼저, 아, 엄마 진짜, 아니 왜 저러냐? 이러면서 오히려 나보다 더 분노해요. 나 진짜 궁금하거든.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내 짐작인데, 이게 옛날에 본인이 며느리였을 때는 자기 시모 무서워가지고, 감히 말대꾸도 못하고, 왜? 옆에 있는 남편도 안 막아주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그 거지 같은 시집살이 시키는 대로 다 당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도 다들 예전에 자기들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우리 친정 오지게 잘 살고 내 직업도 좋아. 근데 내가 왜? 내가 왜 그걸 먹어? 거기다 당신들 도움 하나 없이 정확히 반반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거기서 찬밥을 먹고 숙여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거. 연 끊자! 이러면은 며느리가 정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래요. 우리 시모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멍청한 시모들 너무 많아.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시자가 싫은 게 아니야. 먼저 인간 대접만 해주면 며느리들이 몇 곱절로 잘해요. 우리나라 사상이 그래. 어른한테 잘하잖아. 왜 괴롭히는 거야? 왜? 댓글 1번. 이게 맞죠. 착한 시어머니들 말고 시자들이 착각하는 게 요즘 며느리들. 옛날에 지들이 결혼했을 때처럼 요즘 여자들도 학벌이 없고 친정도 못 살고 돈한푼 없이 맨 몸뚱이만 들고 와가지고 시댁이 해주는 집에 살림 살아서 그냥 죽었다 하고 충성해야 되는 그 시기의 여자들, 즉 지들이 아니라는 걸 몰라. 지 아들처럼 대학 다 나오고 지 아들이 해오는 결혼 비용 역시 웬만한 여자들 다 해와요. 근데 왜 참고 살아야 돼? 대가리가 장식이야? 이걸 왜 몰라? 물론 돈한푼 없이 임신 공격으로 쳐들어온 것들은 예외죠. 이런 것들은 좀 때려도 돼. 이번 그게요. 다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학력 시모를 만나야 된다고. 대댓글. 아니에요. 못 배워도 며느리 귀한 줄 아는 시모들 되게 많습니다. 이건 그냥 천성이 못돼 처먹은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이죠. 3번. 우리 시험에도 사람 졸라 괴롭히는데 죽여버리고 싶어. 평생 전업으로 살아가지고 집에서 밥 처먹고 할 짓거리가 없으니까 며느리 괴롭히는 거야. 밖에서 일도 하고 살림까지 하는 이게 장난인 줄 알아요. 이 며느리는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가는데 저런 시어머니가 그 고충을 모르고 혼자 시간 날 때마다 괴롭힌다 이거죠. 4번. 멍청해서 그런 거야. 옛날처럼 남편이 하늘인 줄 알죠. 아니, 이렇게 낮은 하늘이 어딨다고. 지 아들이 하늘이면 나는 우주야, 이 할매야. 끌끌끌끌끌. 5번. 그러게, 그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처럼 친정 입이라도 하나 덜어내려고 일부러 시집을 온게 아닌데, 그렇다고 또 남편이 잘 벌어가지고 아내 친정 식구들까지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게 아닌데, 왜 갑질을 하는 걸까? 사람은요, 누구나 편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굳이 불편한 그런 집을 찾아가가지고 불편하게 있을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방문은 점점 뜸해지고 전화도 하기 싫은 건데, 그걸 모르고 이 어리석은 어른이라는 것들이 지 밥그릇을 지가 뻥뻥 차고 있어. 6번. 맞아요, 맞아.
보고 있으면 진짜 멍청해요. 반반 결혼했지. 맞벌이 하면서 지들한테 손 안 벌리겠다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열심히 살면서 그러면서도 기본 도리를 지키고 있는 며느리한테 온갖 지랄 연맹을 다 떨면서 괴롭히기는 하고. 그러면서 바라는 것도 오지게 많고 그거 안 들어주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고 누가 보면 빚쟁인 줄 알겠어. 아니 돈 맡겨놨어? 거기다 시자가 되면 무슨 벼슬 하는 줄 알고 갑질 말도 못해요. 그러니 결국 연이 끊어지는 건데 그 와중에도 며느리가 겁먹을 줄 알고 협박을 해. 연 끊자고. 과연 누가 손해일까요? 7번 구구절절 공감됩니다. 잘해주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다 같은 인간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알아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괴롭히고 종년처럼 부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 지 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고 사는 걸까? 예전에 우리 시모가 딱 그랬거든. 며느리인 나는 그렇게 괴롭혔으면서 반대로 지 딸이 당하고 오니까 감히 남의 귀한 딸을 울렸어 이러면서 차제가 죽이니 살리니 난리치고 보고 있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물론 그 이후로 연 끊었는데요. 그렇다는 거지. 못된 사람들이 역지사지가 되겠습니까? 집이 모르는데. 보통은 내가 그런 경우를 안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어떨까를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데 못된 것들은 아니 내가 그럴 일 안 당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못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편하거든. 좋거든. 늘 말씀드리죠. 이거는 천성입니다. 천성. 그냥 못된 거예요. 못 배우고 막 무식하고 그런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